그래서 요즘 고민도 있어요. 아, 요즘에요. 지금은 이제 제가 아이가 있잖아요. 역할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할 수 있는 역할이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? 이미지는 한없이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막 현모양 저 지고지순한 이미지로 이렇게 가지고 살아왔는데 사실 그런 청순 가련형의 이미지는 지금은 어디에도 할 역할이 없거든요. 제 나이에는.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도전을 해야 되는데 참 그게 쉽지가 않은 그런 예. 항상 근데 그걸로 고민하는 것 같아요. 그냥 내 성격대로 한번 연기를 언제 한번 해보고 싶다. 그런데 막상 그런 기회가 오면 아, 이걸 받아들이기가 이게 어울릴까 나랑? 네 그런 것 같아요.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해갖고 연기를 도전하는 것보다도 자꾸 시청자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박은혜 씨가 왜냐 대장금에서 그 역할이 워낙 세다 보니까 난 자꾸 그 딜레마에 빠져버리는 거지. 아 그리고 솔직히 어렸을 때는 실패를 해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는데 지금 저는 섣불리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잃을 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가장 후회되는 건 아 좀 다양하게 해볼 걸 뭐 그 이미지가 뭐라고 그렇게 내가 이미지를 가지고 불편하게 살았나. 그럼 어떤 역할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? 진짜로 만약에 진짜 주어진다면. 이제 장르물? 아 장르물? 네 장르물에서 스릴러? 아니 어떤 장르물이든 이제 멜로 이런 거 말고 그냥 그 조직에 그냥 어떤 조직이 있을 거니 뭐 경찰이 됐든 뭐가 됐든 뭐 병원이 됐든 그냥 그 중에 한 명 역할을 하고 싶어요. 그냥 좀 왜냐면 저는 감사한 건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얼굴을 알고 계시고 아직까지 저를 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조금 그렇게 역할 작은 걸 해도 눈에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. 아니 근데 하시게 될 것 같은 게 아까 처음에 딱 들어오시는데 검사나 의사가 너무 잘 어울려요. 아, 너무 하고 싶어. 그리고 지금 얘기하시는 오늘 태도나 활달한 이 기운이 하시게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실 나이가 든다는 거 훨씬 좋아지는 거예요. 맞아요.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. 예. 금영이보다 잘했으면 좋겠어. 나보다도 장금이 네가. 아까 저 여자 대체 뭐냐고요? I can tell you've lived by the marks on your skin. These are like the pages of a book.